요즘에 그 제가 바이크 구매해서 좀 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양화대교에서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 쇼츠 한번 보시면은 이 W800 가와사키 양화대교 라이딩 영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바이크를 타면서 이런 그 바이크 패션? 바이크 패션은 좀 웃기지. 하여튼 이런 뭐 오토바이 타기에 편한 좋은 패션 그런 걸 찾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그 모터사이클 저지를 입고 있죠. 저지. 보시면 여기도 입었고 여기도 착용했습니다. 여기도 착용하고 나왔어요. 영상 보시면은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터사이클 저지를 구매했는데 그 착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어떤 제품이냐, 어디서 구매했냐, 뭐 가격은 얼마냐 그런 거를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What more can I say? I wouldn't be here today. 여기 영상 보시면 오 저지 착용했네. 저지 이게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 아니 화이트랑 레드가 있는데 전 화이트만 구매했어요. 레드가 진짜 이쁜데 아 레드는 그 역시 인간들이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금방 품절이 됐습니다. 화이트도 요 친구 해서 부코 리얼 메코이 제품 구매한 거고요. 이 사이트를 보시면은 리얼 메코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다 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브랜드 부코. 보시면 부코만 브랜드가 나열이 되거든요. 요것도 구매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거거든요. 화이트 컬러.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화이트 전 사이즈는 제가 170에 73kg 라지 사이즈 같고요. 요 가격은 15,400엔. 거의 직구해서 배송료까지 거의 한 17만원? 18만원 든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는 안 물었고. 관세는 그 직구하시면, 직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50달러 이상만 관세 23% 세금을 납부합니다. 요거는 거의 17, 18만원 나와서 관세 안 물고 바로 직구해서 구매했습니다. 그 전에 리얼 메코이 직구 방법 영상은 제 채널 여기 위에 보면 있거든요.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레드 컬러. 아, 이것도 진짜 예쁜데. 아, 이것도 후쿠오카 립에 갔잖아요. 근데 없더라더라고, 거기는. 라지 없네. 라지가 품절이네. 역시, 이쁜 거는 구매하기가 힘들군요. 이렇게 부코 모터사이클 저지, 메쉬 저지를 구매해서 착용을. 이 화이트 컬러 지금도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해요. 사이즈 라지고요. 이게 구멍이 다 있어가지고 여름에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입어도 바람이 다 시원하게 통해서 그 모터사이클 탈때 굉장히 그 패션도 이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착용감 좋고 시원하게 찰수 있는 부코 모터 레이싱 메쉬 저지. 여기 보시면 요거 노란색. 요것도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12,100엔. 이것도 직구해도 관세 안 내니까 구매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 리어메코이 직구 사이트거든요. 여기 나오지는 당신 나라로 배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리얼메코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고 가격 봐서 저 요거 구매했거든요. 12,100엔. 라지 품절이네. 여기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상품을 선택하고 장바구니 페이지 이동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카트에 추가한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구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저 모터 레이지 저지도 구매했는데 벌써 품절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거 그리고 아예 없어요. 와 이게 인디 컬러라. 저이 영상에서도 요 저지를 착용했잖아요. 확실히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이런 메쉬 저지 이런 거 입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패션도 간지낼 수가 있고 편하기도 하고. 전에는 이 메쉬 저지를 입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거의 엘라바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부코나 이런 바이크를 타면서 레이싱 저지를 봤는데 이쁜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거든요. 여성분이 피팅을 했는데 총장이 좀 길어요. 길고 이 레드 컬러에 이런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 이런 영어 이니셜 이런 게 굉장히 이뻐가지고 여기서 구매해서 착용을 했습니다. 가격은 48,900원. 전혀 부담없는 가격이죠. 색상은 화이트, 블랙 두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는 라지 같나? 프리 사이즈 프리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세 사이트니까 보시고 한번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라이딩 패션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컬러도 구매할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블랙도 이쁘죠. 그리고 제가 착용한 화이트 컬러 GT Your Raging 써 있고 인쇄 글자 폰트들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시원해 보이고 여기 뭐 서카 써 있고 서카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아닌가? 하여튼 모터 레이싱 저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 본문 하단에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한번 사이트 들어가서 보셔가지고 뭐 구매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찬 아니에요. 이거 내 돈 내 산입니다. 자, 그럼 이 옷들의 언박싱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부코 티어스 아까 구매한 무광색 옐로우 컬러입니다. 일반적인 면티, 쭉티 비슷한 긴팔티고요. 가슴에 이렇게 붙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 옐로우 컬러가 굉장히 이쁘죠. 저도 화이트나 뭐 다른 블랙 하려다가 옐로우 컬러가 좀 특이해서 이제 구매한 거거든요. 팔에는 부코 프로덕트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쪽 팔에도 부코 프로덕트 이니셜이 새겨져 있고요. 이렇게 뭐 가을에 뭐 레이싱 할 때나 반팔이 할 때 뭐 긴 데님이나 치노 팬츠 입고 착용하면 아주 멋질 부코 긴팔 쭉티. 이번에 착용한 보세 메싱 모터 레이싱 저지입니다. 뭐 어디 거지? 네이비? 트레이드마크 더 네이비. 그래도 가격 대비 아주 좋은 거고요. 재질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메쉬기 때문에 구멍이 다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에 또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팔. 옆에 보시면은 뭐 서카, 젯 레이싱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촌스럽고 약간 좀 이상하겠는데 이건 되게 촌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돼 보이고 되게 이뻐요. 그쵸? 그 뒤에도 이렇게 GT 레이싱 로고가 새겨져 있고 이런 각 그 라벨 로고들이 레이싱 경기 뭐 그런 건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자주 입고 있는 부코 메쉬 레이싱 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단이 이렇게 구멍이 다 나 있고 앞에는 부코 헬멧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긴팔이요. 긴팔인데도 입으면은 그렇게 많이 덥지가 않더라고요. 시원하고. 요거는 사이즈는 라지로 왔습니다. 라지. 이거는 앞뒤 로고가 똑같아요. 앞뒤도 붓고 헬멧, 앞에도 이렇게 붓고 헬멧. 아, 레드 컬러도 땡기는데 라지가 품절입니다. 그리고 팔에도 이렇게 조세핀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뭐 이쁘죠? 그리고 여기는 15mm로 되어 있고 여름에 입어도 덥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바이크 타면서 착용할 수 있는 멋진 티셔츠죠. 이렇게 붓고 보세 부코 티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